안녕하세요. 네, 캔유 701D 마케팅 담당자 강현욱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 캔유 701D 새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출시가 돼서 내일이면 이제 대리점에서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. 이번에 그 저희 캔유는 그 한정판으로 500대 정도를 그 아트 캔유를 만들었습니다. 오늘 이 자리는 그 아트 캔유를 직접 현장에서 만나보시고 마지막으로 남은 100대를 직접 구매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. 예, 여기는 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이제 마시마로 예, 김재인님의 작품이고요. 그 이 작품을 그리는데 3년 동안 걸리셨대요. 근데 그 작품을 이번에 저희한테 이제 소개를 최초로 해주시면서 이걸 저희 단말기 안에 얹어서 아트 단말기를 만들었습니다. 그 김재인님의 작품이 이렇게 폰에 그대로 새겨진 예,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김재인님의 아트 단말기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역시 허영만님의 작품이고요. 허영만님께서 그 식객에 그렸던 그 식재료들을 여기다 작품을 그리셨습니다. 그래서 그 보시면은 새우도 있고 문어도 있고 한데 여기에 핸드폰에 얹혀졌을 때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 그 새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허영만님의 아트 캔유입니다. 여기는 이제 소라이고요. 이번에 소개해드릴 거는 이석주 교수님의 작품인데요. 이석주 교수님이 원래 그 극사실주의 그림을 그리시다가 굉장히 아름답고 서정적인 그림을 그리시는 게 굉장히 그 끌리셨대요. 그래서 그 지금은 현재 말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계라든지 이런 거 소재로 그림을 많이 하시고요. 여기 보시면은 그 말 그림이 있는데 이 말의 슬픈 눈 때문에 이 그림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그대로 얹혀진 그림들이 이런 캔유가 나오게 됩니다. 네, 이번에는 이두식 선생님 작품입니다. 이두식 선생님은 뭐 아시는 분은 굉장히 많이 아시고요. 국내에서 가장 그 비싸고 훌륭하신 그 그림을 그리시는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그 추상화를 주로 그리십니다. 그래서 오방색을 주로 사용하셔서 전통과 현대의 어떤 조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. 그래서 이 추상화들이 그 폰에 얹혀지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.